우티셔츠. 자, 안녕하세요. 우티셔츠의 우찌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요, 비디오 헤드 관련된 제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 시루이라는 브랜드 거고, 제품명은 VH10 제품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지? 금액대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해요. 제가 동영상을 막 시작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사진용이었으니까 이제 비디오용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기본 70만원, 8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거래하는 곳에 비디오용 헤드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세요 해서 추천을 받은 거고, 아직까지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비디오 헤드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그 항공기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뭐 이노다이징 공법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스크래치, 기스가 나는 거나 변성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비디오 헤드 특징을 말씀드릴 게 없어서 홈페이지에서 제일 강하게 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게가 2kg까지 얘가 스스로가 복원을 합니다. 이게 유압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영상 촬영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헤드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틸팅 무브먼트 조절 레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삼각대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고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락으로 걸어두면 고정이 됩니다. 지지하중은 6kg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무거운 세트가 OD 마크4의 70-200mm 망원 렌즈를 다는 게 제일 무거운데, 사진 찍을 때 충분히 무게를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락을 풀잖아요. 돌아와요. 처음에 정말 신기해가지고 엄청 많이 만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신 패닝바 고정 레버라고 있어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나사가 나오는데, 이 손잡이를 왼쪽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아서 왼손잡이인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른쪽에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를 풀어가지고 왼쪽에 달 수가 있는데, 왼쪽에 달게 되니까 이 틸팅 무브먼트 레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저 걸리더라고요, 왼쪽에 두니까.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두진 않고요, 오른쪽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궈야 되겠죠? 반대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버는요, 플레이트를 쪼우는 레버예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요거를 잠궈주면은 이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고정이 단단하게 잘 돼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고, 요 왼쪽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패닝바 고정 레버입니다. 손잡이를 뭐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고요 하는데, 저는 요거는 거의 안 만집니다. 이렇게 처음 기존 세팅으로 해두고 만지진 않고요. 그리고 손잡이에 보면은 요거를 또 락을 풀어가지고 길이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서 길이를 이런 식으로 더 길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높게 올려놓고 사용을 할 때는 손잡이를 이렇게 길게 늘려뜨려가지고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그 콘서트 같은 데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엄청 높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잘 안 늘려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지? 그리고 왼쪽 위에랑 여기 구석 탱이에 보면은 그 버블 수평계가 있습니다. 버블 수평계를 보면서 이제 수평을 잡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있으면 좋죠. 정말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뭐지? 뒤에 있는 빨간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를 제거를 할 때 누르고 빼면 돼요. 이거를 누르면 락이 풀리는 거고, 떼면 락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끼울 때는요,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바로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나와요. 고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뺄 때 이 빨간 버튼을 눌러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고정만 해주시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고정하는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360도 고정 레버예요. 요거를 이렇게 풀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락을 걸잖아요.
완전히 안 움직이진 않아요. 살짝씩은 돌아갑니다. 대신에 뻑뻑하게 돌아가요. 내가 찍을 때 조금 천천히 돌리고 싶다 하면은 살짝 락을 걸어놓고 좀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때까지는 사진만 찍어 오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동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진에 최적화된 삼각대는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레버라든지 이렇게 좌우로 360도 돌아가는 비디오 헤드가 따로 하나 있으면은 영상 찍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8분의 3인치 나사거든요. 보통 삼각대 다리에 다 고정이 됩니다. 구멍이 이게 표준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딱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가 맨프로토 거예요. 맨프로토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헤드는 사진용이고 지금은 비디오 헤드용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360도 문제없죠. 2kg까지 자동 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복원을 하면은 이런 영상, 찍을 수가 있습니다. 6kg까지 버티니까 웬만한 각도는 조절이 다 돼요. 그리고 제가 이 360도 돌아가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360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타임랩스를 한번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죠. 그래도 이 360도가 돌아가니까 뭐 달리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또 길다 보니까 좀 높이 올려서 촬영을 할 때도 괜찮고요. 그냥 정말 비디오용 헤드예요. 그 중에 가성비가 괜찮은 비디오 헤드를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단점은 아니에요. 이 헤드 자체가 비디오용 삼각대다 보니까 단점은 아닌데, 카메라를 세로로 세울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다른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위아래만 움직여서 촬영을 할 때는 사진 찍을 때도 충분히 사용을 하는 비디오 헤드 시루이 VH1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는 끝냈고요. 다음에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